사실 진짜는 제가 진짜 8년간 장기 연애를 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럼 그런 디테일들은 누가 다 살렸겠어요? 9년 연애했거든요. 진짜 로맨티스트시네요. 그 뭐야 후배였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지금 왜 이렇게 톤이 그래? 그럼 나도 9년 연애했거든. 겨울잠에서 막 깬 개구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나. 소리나. 이게 하루에 6번밖에 안 나와요. 너튜브 쇼박스로 구독자 수 220만, 누적 조회수 2억 7천만 뷰 돌파, 착붙 하이퍼 리얼리즘 연기로 MG 취향 제대로 저격한 너튜브 파이터 김원훈! 이야, 어서 오세요. 핫한 우리 저기 예, 개그맨이죠. 김원훈 씨. 220만 너튜버로는 뭐 말 다 했죠. 10개월 만에 220명 구독자를 달성했어요. 220명이야. 220만. 네. 명이라고 했나요, 제가? 명이라고 했어요. 이제 1만 명 정도로 한 명 정도로 느껴지는 거지. 10개월 만에. 아, 이번에 말이죠. 데뷔 후에 처음으로 큰 상을 받았다고. 아, 저희가 브랜드 대상 코미디 부분 에서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첫 상입니다. 이거 첫 상이에요? 네. 축하합니다. 네. 어쨌거나. 아 진짜 축하해요. 네. 축하해요. 데뷔한지 얼마 됐어요? 2015년도에 데뷔를 해가지고 사실 좀 빛을 늦게 좀 본 스타일이어가지고. 동기들은 누구예요? 동기들. 근데 예전에 구라 선배님이랑 구라철 그 너튜브 했을 때도 삼식기 누구 있는지 저한테 그때 여쭤보셨거든요. 똑같이. 팬제고 우리 저 KBS. 네, 삼식기 개그. 아, 삼식기면 그 동기가 누구예요? 스타일이 누구예요, 동기들? 똑같은 분위기와 똑같은 질문, 그리고 똑같은 표정. 네. 나도 항상 돌려 쓰는 거야. 그때 구라철 너튜브에서 만났을 때 개그 콘서트 왜 망했는지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그 썸네일이 되게 자극적이었어. 네. 그래, 맞아. 개콘이 왜 안 되는지 뭐 이런 네. 썸네일이었는데. 그래, 여러분들 좀 오해 마시는 게 KBS에서 KBS를 취재한 거기 때문에 PD하고 다 협의가 된 상황이고 네.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오해 마시고. 근데 그때 인터뷰했던 친구들이 지금 다 잘 됐습니다. 다행이네. 김원호 씨 라스트 첫 출연인데 기분이 어때요? 오늘 라디오스타를 발판 삼아 좀 방송기를 섭렵할 생각으로 왔어요. 저 이제 구라 라인입니다. 선배님 저 인천 출신입니다. 아, 인천이 어디예요? 달라지는 거 봐. 인천 작전동에 살고 있고. 작전동에 살고 지금도? 현재는 이제 청라. 아 청라로. 네. 이 똑같은 표정. 이 똑같은 공기. 네. 아 그래요. 인천 출신이 인물이 많네. 제가 오늘 라디오스타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엄청난 이제 야망이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어머님이 야망 있어요? 그냥 전화 인터뷰하러 제가 잠깐 통화하러 간다고 하니까 엘리베이터까지 배웅을 해주시고 열심히 그때 추석이었거든요. 입에 전 하나 넣어주시고 너무 이제 호화스럽게 이제 그래. 전화 인터뷰를 했었죠. 네. 너튜브스타 김원훈 씨 최고 인기 콘텐츠 역시 본인 덕에 나온 거라고요. 사실 그 장기 연애라는 콘텐츠가 네, 그 저희 진짜 재밌어요. 너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네 맞아요. 이거 뭐 할 거 없으면 방 잡고 쉴까? 너네 동네 저 초콜릿부터 거기 가든지. 아 오늘 하루 너무 고마웠다. 그 이후로 이제 저희 너튜브가 되게 잘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누구 아이디어니 막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진세는 자기 입부터 시작됐다. 뭐 지훈이는 이거 내가 다른 아이디어 주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사실 진짜는 제가 진짜 8년간 장기 연애를 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럼 그런 디테일들은 누가 다 살렸겠어요? 이런 제 수고스러움을 모르고 그 친구들에게 막 이렇게 떵떵거리고 어디 방송에서 다 이야기하니까 저 어디 이야기할 곳이 없어서 오늘 그래. 라디오스타에서 확실히 집어주고 가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는 장기 연애라고 안 그랬지? 뭐라 그랬어요? 장타 연애. 아, 장타. 아, 이름 되게 세다. 장타. 장타야. 이건데. 알았어요. 9년 연애했거든요. 진짜 로맨티스트시네요. 그 뭐야 후배였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지금 왜 이렇게 톤이 그래? 왠지 알아? 이러다가 너무 물러나서 후배가 돼. 그럼 나도 9년 연애했거든. 와, 장타. 진짜 장타요? 야 역시. 야, 어떻게 내란 말이야? 나 준영이 좋아해. 냉장형. 아유 야. 자 그러면 실제 연애 스토리에서 반영한 포인트가 그러면 어떤 거였어요? 예쁜 카페 편이라는 게 있어요. 지훈이랑 이제 제가 연인으로 나와서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예쁜 카페에서 디저트나 커피 같은 거 나오면 사진부터 먼저 찍잖아요. 사진 엄청 찍잖아.
와, 맛있겠다. 같이 왔어? 응. 근데 진짜 제 여자친구가 그래요. 그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나오면 이제 전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피해주는 거지. 왜냐면 이거 찍어야 되니까. 기다려. 기다렸다가 이제 다 찍고 나면 먹어 하면 전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지금 우리 아내분. 네, 그렇죠. 네. 이제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콘텐츠에 녹인 거죠. 저희. 그게 몇 만 터진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500만 이상일 겁니다. 왜냐면 진짜 너무 공감했어요. 사실 그 이번에 신혼여행 가서도 제가 진짜 사진 한 2,000장 정도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 엄지손가락이 굳은 살이 돼서 뜨거운 거 사진 항상 이걸로 잡습니다. 그러면 네. 저기 반대 안 하셨어요? 부모님들이? 결혼할 때? 때? 네. 처음에 결혼 약속을 한 건 제가 이제 무명 때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너튜브가 잘 되기 전에 미리 결혼 약속을 해놨는데 결혼 이제 식장을 알아보고 다 계약을 했는데 두 달 만에 갑자기 제가 너무 잘 돼서 너무 저도 행복하고 감사하죠. 되게 좋아하셨다. 네. 너무 너무 좋아요. 거기 있는 분이다. 혹시 원우 씨는 뭐 개인기요? 네. 눈에서 개구리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요? 오. 네. 우와. 이거는 진짜 아무도 할 수 없는 개인기입니다. 오 그래? 오. 네. 아무도 안 하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생긴 개인입니다. 우리가 다 조용히 해볼 테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럼 다른 버전으로. 아니 웃겼어요. 제가. 겨울잠에서 막 깬 개구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어 소리 나. 어어 소리 나. 이게 하루에 여섯 번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남아요. 네. 그래서 이따가 이따가 한 30분 있다 한 번 더 하세요. 귀하다. 너무 귀한 얘기다. 네. 약간 더치커피처럼. 알겠잖아. 조금씩 짜는 게 어 귀하다. 자기 몸 축내가면서 하는 개인기가 정말로 짠한 거야. 아니 궁금한 게 눈에서 개구리 소리를 내게 된 계기가 어머 이거 궁금하다. 아, 진짜로. 네. 어느 날 제가 너무 이제 눈이 좀 뻑뻑해가지고 소리를 소리가 났구나. 무슨 소리지 이거? 이거 내가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무슨 소리가 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좀 개그맨이니까 어떤 개인기를 한번 연말해보자. 청개구리, 황소개구리, 겨울잠에서 막갠 개구리. 여섯 가지 버전이 있어요. 와, 쉽게 말하면 귀하다. 나는 그래. 이게 세상에서 제일 작은 소리로 웃기는 것 같아. 사람을 집중시키게 만드는 게 웃긴 것 같아. 그거 아닌데. 개구리 연기의 장인 김원은 씨. 채널에서 장기연의 다음으로 좀 인기 있는 콘텐츠는 어떤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찐남매라는 콘텐츠를 많은 분들이 너무 이제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거 지훈이도 진세도 저도 그렇고 전부 다 남매예요. 남매구나.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찐남매 콘텐츠에서 누나가 수건으로만 가리고 소리 지르면서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옷 입고 다니라고! 근데 저희 누나가 진짜 항상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거 괜찮을까? 해가지고 이거 한번 넣어봤는데 다른 분들도 다 이런 행동을 하셨더라고요. 한 번쯤은. 네, 그래서 이제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그래서 사실 그 찐남매 콘텐츠뿐만 아니라 찐형제라는 콘텐츠도 있는데 이걸 어떤 공간들을 사람들에게 좀 관심 받게 할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희 멤버 중에서는 형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 때 촬영 장소에서 진짜 형제분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촬영할 때 연기를 하면 진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희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하면 바로 수정을 해서 무술 감독처럼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좀 만들죠. 그래서 원래 컴퓨터 할 때 저희 원래 컨텐츠는 야 나와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갑자기 그분이 잠시만요 저희 형제는 때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야 나와 이렇게 하니까 또 연기가 좀 더 살고 그래서 이제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제가 바로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는데 자문을 해주셨던 게 형제분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한다. 그렇지. 그래서 한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문득 생각나서 밥 먹었냐?
뭐 이렇게 디테일을 좀 잡아주셔서 그래서 한 세 분 정도를 모셔놓고 세 팀을 이제 과반수 이상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열심히 한다. 하면 통계를 내가지고 네, 그렇게 통계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컨텐츠에 섭외하고 싶은 스타가 또 있다면서요? 진세랑 저랑 이제 외형적으로 조금 많이 좀 다르게 생겨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하려면 조금 닮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팬분들이 좀 닮았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억울한 조한선 씨 닮았다는 얘기 있어요. 아, 네. 저도 닮았어 네. 약간 그 김원혜 씨라고 있어 배우. 아 맞아요. 김원혜 씨. 원혜 형. 그 아나운서 분도 닮으시지 않으셨어요? 네 한석준 아나운서 네. 닮아. 있다. 이런 느낌 비슷해. 그리고 또 있다고 하면 이제 복싱 12라운드 뛴 손호준. 얼굴이 많이 좀 망가진 손호준. 있어. 잘생겼어. 그 굉장히 없어 보이는 장민호 씨 닮았다는 얘기. 어머 장민호 씨 얼굴도 있다. 사실 저희가 김구라 선배님을 진세 아버님으로 출연을 한번 시키고 싶었어요. 딱이다. 왜냐면 김원효 선배도 생각했었고 김동현 씨도 생각했었는데 동현이. 근데 아버님으로 했을 때는 이제 김구라 선배님이 나와주시면 근데 있잖아 난 아버지가 전통적인 아버지상에 자격이 없는 놈이야. 나는 그거 알지. 널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좋은 연인 만나길 그래, 바라. 뭐, 이런 느낌이었어. 너튜브로 인생 역전한 김원훈 씨. 요즘 본인보다 더 인기를 누리시는 분이 또 있다고요? 저희 부모님들이 연예인병이라면 연예인병이 좀 걸리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쇼박스 채널 이전에 웃김표라는 채널을 활동했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들이랑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원래 아버지가 평상시에 모자를 절대 안 쓰시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모자를 쓰기 시작하시고 야외 마스크 규정이 풀렸을 때도 항상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고 그리고 원래 노래방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안 좋은 인식으로 바라볼까 봐 또 이제 또 코인 노래방을 좀 다니시고 그리고 또 제가 방 안에 있으면 뭐 안방에서 엄마가 뭐 혼잣말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뭐 엄마 뭐 누구 왔나? 뭐 통화하나 싶으면 미우새 이제 신동엽 선배랑 서장훈 선배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해서. 근데 여기서 진짜 저는 결혼을 했고 미우새에 나가려면 이혼을 해야 되는데 저 이제 둘 다 이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면서 지금 집안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정윤 씨 결혼 준비할 때 힘든 점은 없었어요? 라디오 스타 나오면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해야지. 장인어른이 자영재신데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진짜 못 참겠는 거예요. 이게 웃음이. 장인어른 이름이 자영재 못. 일단 거기 이제 해년자로 연자 돌림을 쓰세요. 연자라도 연으로 써. 네, 2022년 할 거예요. 네,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이제 첫 번째 형님 성함이 넓을 홍자로 이제 홍년. 홍년. 네, 김홍년 이제 형님. 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장인어른 성함이 이제 빛날 광해. 광년. 광년. 광년 좋네. 살짝 그냥. 홍년, 광년.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셋째 형님이 개수나무 개자에 개. 개년. 그럴 수 있어. 개년. 그래서 개년에서는 약간. 개년, 개년. 이때부터 멘탈 싸움이야. 네, 마지막에. 멘탈 싸움이야. 에이, 사형제 모두 아무리 연자 돌림이어도 다 이런 이름이지 않을 거다. 네, 마지막 이제. 넷째 형님 이제 그 아버님께서는 작은 아버님 그러니까 경사 경자에 경년을 쓰셨는데 경년 근데 저는 나중에 그 마지막 넷째 아버님이 개명을 하셨어요. 이제 그 년자에 너무 이제 트라우마가 이제 그렇지. 놀림도 많이 받고 이름 뭐야? 그 어머님한테 들었어요. 지금은 경년이 아니고 입구자에서 9년이야, 9년. 근데 진짜로? 왜? 네, 그렇게 바꾸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네, 돌리면 가봐. 연자는 바꿀 수가 없대. 바꿀 수가 할아버님이 엄청 이렇게 바꿔하셔가지고 그냥 저 혼자 터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제 다 너무 어리둥절해 계시고 그래서 이제 얼굴만 보면 그냥 빵빵 터져요 혼자서. 그래. 연도 약간. 집안이 좀 개그 욕심이 있네.